구독, 좋아요는 호박내기에 큰 힘이 됩니다. 날씨가 너무 습해지니까 이제 모기, 날파리, 뿌리파리들이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오늘은 모기를 피하는 건강한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로즈 제라늄 키우기입니다. 로즈 제라늄이 대표적인 모기 기피 식물입니다. 요게 굉장히 잎이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맡아보면 약간 사과향 같기도 하고 대부분의 모기 기피제는 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로즈 제라늄이나 아니면 허브 종류 식물이나 또는 잎이 낙엽처럼 생겼다고 해서 밴쿠버 제라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향기가 나서 모기가 잘 근처에 오지 않게 만드는 식물이에요. 제라늄들은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 이거는 진짜 물꽂이, 꺾꽂이가 잘 되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꽂아두면 얘도 모기 기피 식물이니까 지금 약간 누렇게 된 것들 있잖아요. 요런 거 꽂아서 잘라가지고 버리지 마시고 식탁 위에다 살짝 올려놓으세요. 이런 것들 이렇게 네 개, 다섯 개 잘라가지고 식탁 위에 살짝 두시면 모기 기피 제가 되니까요. 이게 식탁에 또 먹는 거 있는데 뿌리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럴 땐 요걸 그대로 놓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뿌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나면 요거를 심어가지고 또다시 심으면 향긋한 향이 나서 저는 요거 좋거든요. 근데 이 모기들, 진드기들은 이 향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건강하게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요런 걸 준비해두면 베란다 식물들이 뿌리파리나 파리, 날파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는데 모기 기피제는 이렇게 제라늄이라던가 로즈 제라늄 이렇게 이런 식물들, 향기가 나는 식물들 그리고 로즈밤, 그리고 허브 식물들 그리고 밴쿠버 제라늄 이런 것들 준비하시면 이 베란다 정원에서는 굉장히 깨끗한 뿌리파리 좀 적은 그런 베란다를 준비할 수 있고 이것도 포충기 이런 것도 준비해두면 여기 많이 보면은 날파리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 후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 수 있고 생각보다 많은 모기 파리들을 잡아줍니다. 소파리 트랩 이런 거 준비하시고 자연 성분에 유인제가 들어있어서 초파리, 날파리들을 유인해서 잘 죽입니다. 대신 밖에 나갈 때는 얘를 뭐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런 거 가볍게 착착착 뿌려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뿌려서 가까이 뿌리는 게 아니라 멀리 뿌리시는 거고 얼굴에는 뿌리지 마시고 20cm 정도 멀리 끈적이지 않아서 편하고요. 그리고 옷에 뿌리셔도 돼요. 이렇게 특히 등산 갈 때는 신발 여기 목에 더우니까 스카프 하잖아요. 스카프, 모자 이런 데다 뿌리면 특히 신발 같은 데 뿌리시면 진드기가 올라오지 않아요. 냄새 맡고 올라오다가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얘는 냄새를 낸다기보다는 냄새를 없애주는 거예요. 사람의 땀 냄새, 특유의 냄새들을 없애줘서 모기나 진드기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외출할 때 하나 가져가셔도 되고 특히 여행 갈 때는 꼭 챙겨가셔서 특히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말라리아, 뇌염,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들 다 모기, 벌레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감염이 되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와 EPA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인증한 모기, 진드기를 피해줄 수 있는 이카리린 성분이 15% 들어가 있는 식약처 인정 성분입니다. 이거 하나 준비하셔서 진드기나 모기로부터 탈출하세요. 진짜 제 친구는 여행 갔다가 하룻밤을 묵었는데 다음날 오니까 여기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드기가 살을 파고 들어가서 머리를 푹 박고 들어가가지고 잘못하면 그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대요.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어서 막 고열이 나기도 하고 재빠르게 병원 가서 항생제를 먹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밖에 나가시고 그리고 여행 가고 그러면은 초록이 있는 곳에 많이 가니까 거기 가시면 꼭 이걸 미리 뿌리고 몸에 뿌려도 되고 얼굴만 빼면 나머지는 다 뿌리셔도 된다. 그래서 요걸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텃밭 나갈 때 그리고 등산할 때 여행 갈 때 그리고 좀 장기간 외출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또 땀을 많이 흘려서 모기들이 많이 나한테 붙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요거를 미리 뿌려주는 거예요.
뿌리고 나서 3시간, 4시간 후에 한 번 더 뿌려주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새 수영장도 많이 가시잖아. 야외 수영장, 그리고 냇가, 그리고 공원. 산책한다 공원 갔는데 막 파리, 모기, 무슨 이상한 벌레들이 막 오면 너무 싫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등산 갔는데 막 모기, 파리들이 얼굴을 스쳐가지고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구는 싶은데 못 올라간다 그럴 땐 이런 거 뿌리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유해하지 않으니까.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균 감염이 굉장히 쉬워진 날씨예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위생이 조금 좋지 않은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밀림을 간다거나 그럴 때는 무조건 이거 뿌리셔서 말라리아, 뇌염, 지카 바이러스, 그 외에 모기나 파리, 진드기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서 이걸 꼭 준비하셔라. 해외여행 갈 때 이거 하나 가져가셔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일본 여행 아들과 가려고 계획 중인데 요거 하나 챙겨가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뿌리파리 있을 때는 이렇게 요거 준비하시고 초파리 트랩 또는 포충기 요거 준비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요건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다 하니까. 그리고 집에서 나갈 때 외출할 때는 요거 내 몸에서 난 냄새를 없애줘서 편하게 다닐 수 있다. 모기, 진드기로부터 해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준비해 두시면 쿠팡에서 제가 살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봅니다. 모스바이. 모스바이고요. 농부들이 개발한 거라서 조금 더 안전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밭에서 텃밭 가꾸시는 분 무조건 쓰셔야 되고 등산, 아우팅 좋아하시는 분, 자전거 타시는 분, 그리고 또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꼭 요거 하나씩 준비하셔서 올여름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뿌리파리들이 안쪽에 막 알을 낳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꼭 준비해 두시면, 넉넉하게 준비해 두시면, 관련 영상은 여기에 URL 링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요런 거 준비해 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즈 제라늄, 허브류, 근데 제가 다른 거 다 써봤지만 이 로즈 제라늄이 성장도 빠르고 잎도 넓어가지고 모기가 기피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로즈 제라늄 추천드릴게요. 모기들이 냄새가 나가지고 인간한테는 되게 향긋한데 모기들은 냄새가 싫은가 봐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모기가 번창하는 여름에 안전한 모기 기피제, 안전한 모기 기피 식물 같이 소개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